과대고자. 여보세요? 검사 산칭하더니 남의 전화를 왜 써? 아, 괜찮아, 괜찮아. 해서 얘기 좀 하자니까요. 왜 도망갔어? 얘기할 거 없어. 난 네. 너의 전략을 다 알아. 어, 뭔데? 너가 자는 전략. 내가 얘기 안 하지. 전략이 다 숨기는 거야? 당연하지. 난 이제 나한테, 너한테. 아니, 좋아, 좋아, 좋아. 저기, 뭐, 시민운동 했다면서? 했지. 원내 뭐 하는 운동 하셨어요? 네가 알아봐. 네가 알아봐. 아니 뭐 알아봐. 내가 보니 하나도 없었어. 없으면 말고. 네가 알아봐. 어디 숨어서 있어? 아는 만큼 보인다고. 너는 아는 만큼 보이고 태어난 만큼 보이는 그런 걸 모르는 알았어. 무학자야. 그러니까 너는 많이 보겠지만 난 인간이라 잘 안 보여. 그래. 그 저기 타크뷰 뭐 자료를 나를 줬다 그러셨다면서요? 그래. 뭔 자료 주셨어? 알아봐. 난 답변할 필요 없어. 그걸 알아봐. 내가 받은 기억이 없는데. 안 받았으면 말어. 너 전화해가 내가 다 정보 제공했어. 떠들지 마. 아, 뭔 정보 했는데? 아, 이렇게 본인 기억력 좋잖아. 한번 해봐. 뭔 정보 주셨어? 됐어. 뭐래? 너는 유리한 거는 네 거고 아닌 거 알지? 네, 너의 권력을 내가 누려? 이재준 씨. 여보세요? 그래. 너는 맘 먹어라. 19분 넌 당연히 맘 먹지. 넌 나쁜 놈이니까. 너는 엄마한테 왜 그랬어? 엄마한테 물어봐. 내가 녹음한 게 있어. 엄마한테 욕한 거 없대. 아까 녹음한 거 내가 다 들었어. 네가 아침에 했잖아. 빙진아. 그래. 넌 똑똑이니까. 더 똑똑아. 너 네가 엄마 입으로 다 녹음해 들었어. 바보야. 네 녹음하면서. 그럼 법적으로 해. 인터넷 공개해. 아니 법적으로 안 해. 바보야. 뭘 법적으로. 아니 인터넷 공개해. 나 물어보는 거야. 아니 우리 거래업체한테 다 연락해. 내가 이재명 시장 친명인데 친동생인데 이러면서 열심히 하잖아. 웃기고 앉았네. 시장. 야 시장 권력이 권력이냐? 지푸레기 같은 권력 까고 앉았네. 그건 니나 그래 생각하지. 그래. 하여튼 너 시민운동 뭐 했니? 권력이 좋아서 이렇게 남용하냐? 너는 그렇게 권력이 좋아서 남용하면서 날 협박하냐? 뭘 협박을 했어요? 난 협박한 거 없다. 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며? 좀 만나자고요. 12시부터 1시까지 전화하고 우리 아들한테 뭐 했냐 너? 아저씨 유도하고. 그 아들놈이 말이야 나한테 정신 나가셨어요. 아이고 환청 들리세요. 내가 작은 아빠라고 부르기 싫거든요. 너는 아저씨라고 부르기 너는 고3 저이 공부 방해죄로 구속돼 있구만. 내가 교육청에다 그거 둘라 그래. 그 새끼 그 얘기한 거 녹음해놨거든. 교육청에 준다고? 그래 줘라. 아니 들어보면 안 돼. 협박을 졸라 하는구나. 뭐 협박이야. 조카하고 이재선 씨. 아니, 어린 놈아. 지고 얘기 좀 하십시다. 얘기 안 한다. 끊자. 엄마한테.